하반기에 금리 인하에 대한 이슈가 있다 보니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들이 많이 있습니다. 수익형 부동산에서 대표적으로 불리우는 상품이 하나 있죠. 꼬마 빌딩인데요. 오늘 뭐 여러 사연들이 있었는데 꼬마 빌딩 관련된 사연들 짚어보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들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문용희 소장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희 소장입니다. 네, 자 오늘 소장님하고 함께 할 내용 이 꼬마 빌딩인데 사연자 그 내용 한번 읽어보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자 꼬마 빌딩 매입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성수동에 관심이 많다고 하네요.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지금 투자로 매수를 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이 있으신 것 같아요. 성수동이 가장 핫한 지역인 거는 뭐 누구나 부인하기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PF에 대한 그 부실 또 성수동에서 나오면서 이곳을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라는 이런 생각들 또 투자자들의 마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무를 또 문용기 소장님께서 하고 있다 보니까 요 성수동 관련된 이야기, 최근 동향이나 흐름들 이런 거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그 성수동 일대 많은 분들이 관심들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사연자가 질문들을 주신 이 투자에 대한 그 매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요즘에 이제 그 꼬마 빌딩이 이제 한 불과 한 5년 전부터 그런 꼬마 빌딩을 이제 많이들 이제 매수하시고 이제 수익형 부동산으로 많이들 찾으셨고, 사실 이제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지를 좀 많이 따지다 보니까 예전에는 이제 강남 쪽이나 이런 쪽에서 이제 꼬마 빌딩들을 많이 매수를 하셨었습니다. 그때는 사실 이제 수익형보다는 차익형으로 많이들 매수를 하셨었고요. 왜냐면 이 꼬마 빌딩에 대한 이제 수요가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이 꼬마 빌딩을 굳이 수익형으로 매수하지 않아도 이제 차익형으로도 시세 차익을 빠르게 좀 많이 볼수 있었기 때문에 이 꼬마 빌딩을 이제 많이 이제 찾으시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경기가 조금 불황기를 겪으면서 이 꼬마 빌딩에 대한 수요도 많이 좀 누그러진 상황에서 지금 다시 이제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좀 많이 떠오르고 있는 시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했던 2022년도에서 지금 한 2년 정도 지난 시점에 올 하반기부터는 이제 금리가 좀 인하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기대감들이 이제 시장에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이 꼬마 빌딩을 좀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데 그전에 이제 꼬마 빌딩을 이제 매수하셨던 분들은 지금은 좀 파는 거를 좀 이제 머뭇거리시는 분들도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 이제 꼬마 빌딩이 인기 있었던 지역이 좀 한정적이었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성수동이죠. 이제 거의 뭐 최상급지라고도 불릴 수 있을 만큼 대한민국에서는 이 성수동 쪽이 굉장히 요즘 지금 핫플레이스고 좀 힙한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이제 꼬마 빌딩들에 대한 매수 문의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꼬마 빌딩 성수동이 핫하다고 하는데 왜 핫한 건지, 뭐 주변에 뭐 변화가 있는 건지, 또이 빌딩 투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지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성수동을 주목을 하고 이 질문자들이 질문자께서 이 투자로 매수하려고 하는 그런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우선 이제 성수동만 놓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리자면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그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우선 좀 교통이 좀잘 갖추어진 곳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교통이 이제 우리가 그 가장 많은 지하철을 이용하는 노선인 2호선이 지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강남 압구정동을 한 번에 지나갈 수 있는 이 수인분당선이 바로 이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뭐 그뿐만 아니라 지금 뭐 강변북로라든지 올림픽대로 그리고 내부순환도로 이런 주요 간선도로들을 바로 빠르게 자가용으로 진출임 할수 있기 때문에 이 성수동에 대한 입지는 이제 젊은 층들도 뭐 찾아오기 정말 편리하고 그만큼 또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2호선 고객도 많기 때문에 이런 입지적인 면에서 교통이 굉장히 좀 좋은 곳이 성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중공업 지역이라고 뭐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이 서울의 중공업 지역이 약3% 정도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이 입지적으로는 이 성수동에 있는 중공업 지역이 서울에서 가장 좋은 입지에 있고요. 이런 성수동에 있는 중공업 지역들이
예전에 이제 오래됐던 이제 정비 업체라든지 이런 자동차 공업소라든지 공장들이 좀 많이 즐비했던 곳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성수동에 대한 그 중공업 지역이 이제 이 중공업 지역 활성화 방안을 통해서 네. 뭐 주거로 개발도 되지만 네. 특히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 그 지식산업센터라고 하죠. 지식산업센터들이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네. 지식산업센터가 많이 들어서는데 여기는 좀 업종 제한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기업은 뭐 벤처 기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 그러니까 나라에서 뭐 아무 업체나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런 네. IT라든지 벤처 기업 이런 회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강남이라던가 이쪽은 사무실 임대료가 좀 많이 비싼 편입니다. 네. 하지만 이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지식산업센터들이 개발이 되면서 이쪽에 이제 들어오려고 하는 임차 수요층들이 좀 저렴한 임대료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젊은 직장인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곳이 바로 성수동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성수동 같은 경우는 이 서울숲이 있습니다. 네. 이 서울숲 같은 경우 이제 서울 사시는 분들은 다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네. 이 도심에 굉장히 좀 크게 잘 조성되어 있는 이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하고 있는 곳이 바로 이 서울숲인데요. 이 서울숲도 성수동에 위치하고 있고 이런 젊은 분들이 이제 직장인들도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 있는 이 지식산업센터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그렇게 젊은 층들이 많이 들어서다 보니까 이쪽에는 이제 뭐 대림창고라든지 그리고 연무장길 그리고 아뜰레아길 네. 등 네. 이 젊은 층들이 계속 선호하고 있고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교통이 편리하기 때문에 젊은 네. 층들이 계속적으로 유입하기가 되게 편리한 곳이 바로 성수동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이쪽이 이제 팝업 스토어라고 하죠. 이제 네. 대기업들이 이 팝업 스토어를 굉장히 많이 열고 있습니다. 뭐 네.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 길거리에서 이 팝업 스토어만을 하는데도 거의 억대의 임대료를 내고도 계속적으로 이 대기업들이 이쪽에 런칭을 하고 팝업을 연다라는 건 이미 이쪽은 이 거리 자체가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이 거리 자체가 그만큼 젊은 층들이 계속적으로 유입할 수밖에 없는 곳이 이제 성수동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들을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성수동 이렇게 억대 그 임대료도 내고 사람도 많고 뭐 플랫폼 거리가 된 지역이라고 하면 누가 봐도 다 비싸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뭐 투자자들이 자본이 좀 여유가 있으면 그런 비싼 거 사도 되겠지만 자본에 대해서 뭐 건물 사시려는 분들 뭐 이런 분들은 좀 소액으로 접근하시려는 분들도 있을 텐데 어떤 지역들 그 성수동 안에서도 섹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섹터들 좀 좀 주목할 만한 그 입지 섹터들 얘기해 주셔도 좋고 그다음에 어떤 전략과 어떤 뭐 그 가용 자금으로 하고 뭐 수익률 뭐 이런 것들도 좀 설명을 주면은 조금 더 심층적으로 설명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이제 가장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주택이라던가 빌딩을 매입할 때는 내 자본이 얼마나 들어가고 얼마나 이제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냐. 그게 이제 그 금융권 대출이 될 수도 있고 하는데요. 질문을 잘 해주셨던 것처럼 그쪽에 이제 아뜰레아길이라든지 이제 연무장길 같은 경우는 네. 거기 평당 시세가 약 2억 5천 정도 합니다. 제곱미터 3.3제곱미터. 예, 그렇죠. 네. 그만큼 이제 굉장히 좀 시세가 많이 올라간 이유도 그런 이제 대기업들도 많이 선호하고 네. 이제 팝업 스토어도 많이 열리고 그만큼 높은 임대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집가도 당연히 상승한 것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것 때문에 사실 이제 그 동네에서 이제 뭐 성수동 하면 좀 유명했던 게 뭐 구두 공장이라든지 네. 이런 공방들이 많이 즐비한 곳이 성수동입니다. 네. 이런 컨셉들이 있는 곳이 바로 성수동인데 이런 높은 임대료를 이제 못 버티는 임차인들이 이제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하죠. 조금씩 조금 더 싼 쪽으로 이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성수동 쪽에서 조금 임대료가 좀 저렴하게 형성되어 있고 또 아직 발전이 많이 안 된 곳들이 분명히 있는데 대표적으로는 그 세촌마을이라고 하죠. 바로 뚝섬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 정도에 위치한 곳인데 이제 서울숲 쪽 말고 서울숲 반대편 쪽입니다. 그쪽에 이제 세촌마을이라는 곳이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빨간 벽돌로 이렇게 쭉 한 2, 3층 정도의 단독 다가구 주택이 좀 용도 변경을 통해서 이제 근린 생활 시설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잘 갖추어진 곳이 이제 세촌마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이 세촌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연무장길이나 아뜰레아길과는 좀 다르게 이제 좀 마을로 조성되어 있는 곳이 이제 발전하고 있다 보니까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상대적으로 많이 저렴하고 있고 아직은 좀 저평가받고 있는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수동 쪽에 이제 뭐 빌딩이라던가 꼬마 빌딩을 매입하시려는 분들은 이 새촌마을 좀 주목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을 가보시면 실제로 뭐 30평, 40평대 되게 다양하게 단독주택들이 좀 많이 밀집해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점심시간대나 이럴 때 가보셔도 그쪽도 되게 유동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도 1층에 좀 컨셉 있는 카페라든지 예쁜 식당들이 많이 지금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곳을 좀 잘 유익 있게 보시면 좀 높은 임대료를 받을 아직은 받고 있지 않지만 꼬마 빌딩을 매입하기에는 되게 좀 적절한 곳이고 실제로 이 동네 같은 경우에 작년에 이제 거래됐던 사례를 보면 지금 평당 한 1억 2천 정도 1억에서 1억 2천 정도 수준으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거래 사례가 그렇게 나와 있고요. 다른 곳에 비해서는 좀 땅값도 저렴하고 평수도 적다 보니까 이제 성수동을 찾는 이제 꼬마 빌딩을 선호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새촌마을이 되게 좋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제 투자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내 자본금 그리고 나머지 이제 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금융권 대출 같은 경우도 이 평가가 되게 잘 나오고 있어요. 이제 성수동 자체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대출을 받으실 때도 평가가 잘 나오기 때문에 약 10억에서 한 20억 사이 정도의 내 자본이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접근하셨을 때 수익률은 약 그래도 5% 6% 지금도 아까 전에 이제 밥 먹으러 가면서 봤더니 지금 어떤 뭐 은행에서 뭐 예적금 금리를 4% 정도 지금 나오더라고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해도 한 7%까지 봤었던 금리 상황이었는데 그만큼 이제 다시 꼬마 빌딩으로 이 수요가 좀 몰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됐던 하루였습니다. 네. 참 그 5%의 수익률이 나오는 그리고 성수동에서 10억에서 한 20억 사이로 살 수 있는 그런 전략들까지도 세워졌는데 뭐 관련돼서 내용들이 좀 궁금하시다 그리고 사연자께서도 좀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은 하단에 나와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게 된다면 문용희 소장님에게 그 연락을 좀 또 연결을 또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용희 소장님이 그 또 실전 투자 전략들을 잘 세우는 편이니까 또 오프라인에서 또 만나게 된다면 좋은 전략들 세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오늘 꼬마 빌딩 그리고 성수동 그다음에 투자 전략까지 문용희 소장님께서 이야기 나눠 줬습니다. 자, 이 점 잘 참고하시고 다른 또 영상 또 다른 고민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에도 이사를 가기 전에도 크게 다치기 전에도 항상 미리 대비를 해놓는데 부동산은 왜? 사전 점검 서비스는 부동산 매물을 사거나 짓거나 하기 전에 법률부터 부동산 정보까지 한 번에 미리 대비하는 서비스입니다. 영상에 나오는 연락처로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와 경제.